지난 한 주간 여러분 비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을 어떻게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설교의 제목 속에 이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에베소서의 기록자인 바울은 사실은 많은 편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지난주부터 묵상하는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편지를 보내는 자를 소개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밝히고 그리고 문안 인사를 잠깐 한 뒤에 기도와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언급하는 것이 많은 순서입니다. 너희들을 기억할 때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라는 내용을 밝히는 순서로 이어지는데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에서만 바울이 그 사이에 찬송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구성하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내용을 담아서 찬송을 그가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찬송한다라고 그의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찬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찬송받기를 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아니면 뭘 원하게 된다고요? 내가 찬송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진정한 성도의 지식으로서 체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찬송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단과 성도는 시작하는 자음만 보면 시옷디귿인데 사단과 성도의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찬송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많이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지식을 가지고 사단이 강렬하게 열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밝힌 사단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 뭐였습니까? 나를 예배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찬송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많은 경우의 수들과 또 가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를 걸고 우리가 경험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내가 찬송받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후자가 누구의 열망이라고요? 사단의 열망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열망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어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너를 찬송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나를 찬송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말고 너 자신을 찬송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네 욕구를 존중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네 마음의 바람대로 네 삶을 펼쳐가. 나는 네 편이야. 제가 영화를 오늘은 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순간 좀 틀었더라면 하는 영화는 Devil's Advocate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많이 보셨죠? 물론 그 영화 전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리얼하게 그 어느 성경의 묘사보다도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워낙 연기를 잘하는 알 파치노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알 파치노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I'm your fan. 나는 말이야 너희들의 팬이야. 하나님은 sadist야. 근데 나는 너희들의 욕구를 존중해.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잃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큰 혼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순한 시금석이지만 이 기준 앞에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을 또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열망하며 찬송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려고 애쓰셨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동기 속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습니까? 그것이 부족했거나 그것이 희석된 만큼 반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송받기를 갈망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누가 내 자존감을 안 높여주나? 누가 내 욕구를 존중해 주지 않나? 그 갈망만큼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마음속에 가득한 감사가 아니라 불만족과 불평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뭘 해야 한다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씨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일치에 대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의 빙을, 우리의 됨을 결정해 주신다. 우리의 됨은 우리의 두잉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두잉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결코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화살표를 뒤집는 순간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단이 가져다 놓은 왜곡된 삶에 우리가 덫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의존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역할 수행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다른 평가를 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여러분 존재 모두를 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기 때문이다.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되게 하셨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됨과 관련해서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덥석받을 염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기로 마음먹으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의 두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를 시간의 문제로 생각하시기 전에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을 인풋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아웃풋할 수 있다고 내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보다도 진정한 은혜를 받고 돌아보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훨씬 많다. 내 행위와 내 수고를 통해서 내가 마땅히 내 것 삼을 수 있는 것보다 내 삶에 훨씬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빙이 나의 두잉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결정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가 내 삶에 임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찬송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한 시간 공간 안에 자리 잡은 자로서 찬송하고 있지만 그의 찬송은 지금 시간을 벗어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영원전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그의 찬송은 거슬러 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시작하신 이 선택과 예정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시간 속에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자께서 하셨습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시공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정과 선택을 실현되어지도록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7절 이제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또 받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다음에 뭘 받았다고요?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을 받았다. 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몸값, 랜섬을 지불하고 우리를 어떤 상태로부터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속량과 구속이 필요했다는 말은 그 이전의 우리의 어떤 비참함을, 우리의 문제 상황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과 예정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야 했던 문제 상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봤지만 그것은 어떤 단순한 우리의 무지도 아닙니다. 계몽주의가 말하듯이 인간의 이성이 많이 밝아지면 인간이 고통을 겪고 인간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직 충분하게 계몽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전통과 권위와 인습에 빠져 있어서 아직 인간이 자기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생긴 문제들일 뿐 인간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이성의 빛을 밝게 드러내고 인간의 학문과 지식이 충만해지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낙관주의. 그랬나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계몽의 빛이 밝아졌지만 20세기에 와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 그 어느 때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잔인한 동족 사례에 큰 세계적인 전쟁을 그 축적된 지식이 기술을 발휘하여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몽주의에 대한 기대가 꺾였습니다. 아,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이 분배와 소유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계급 간의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걸 극복하면 돼. 근데 요즘 또 막시즘이 새로 많이 이렇게 부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본주의를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 인간의 욕심을 너무 극대화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반작용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시즘이 한 실험도 인간성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한편 분명히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많아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적어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물질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인간 안에 해결되어야 할 근본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유토피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숙제들을 빚어내는 씨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난데없는 극장에 들어가서 무차별 그렇게 총기를 쏘아야 됩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게 계몽으로 될 문제인가요? 막시즘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인간 속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되 구속하시되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구속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고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건진받아야 될 문제 상황이 뭐라고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죠? 계몽, 이성이 밝아지면 구원이 온다. 계급투쟁이 해결되면 구원이 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의존하며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찬송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순간 그 인간들이 모여 살아내는 삶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강과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더 많은 부패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2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중요한 복이 죄사함의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두 가지 구체적인 악행을 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이제 내가 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더니 이런 고통이 있던데 아 내가 결국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좀 없어졌다. 아 그래서 평안이다.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가져다준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의 문제입니다. 죄의 그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극복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내 삶에 진정으로 소유하기 위한 엄청난 영적인 씨름과 숙제를 우리가 여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이 죄사함의 문제, 속량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분의 대가를 우리가 다 지불해야 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정한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이 죄의 정체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왜요?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군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장난 내면을 고칠 방법이 없었군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죄와의 씨름에 대한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죄가 일그러뜨린 우리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을 회복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2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을 여러분이 치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 강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서 청교도들의 글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번의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여러분 이렇게 다 나오길 이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씨름을 더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동영상도 안 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동영상 클릭수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제가 존경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고전적인 신학자 세 사람을 언급했는데 지금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계시는 분은 수요예배 동영상을 안 보셨다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살짝 얘기해 주시고 15세기에 16세기죠. 1500년대 초에 16세기 존 칼빈 17세기에 누굽니까? 제가 누구 언급했죠? 존 오웬 18세기에 누구요?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이 세 분을 개혁주의 진영에 속한 신학자 중에서는 제일 고전적인 분들 가운데 존경하는 세 분 중에 세 분인데 다 1500년대 초, 1600년대 초, 1700년대 초에 살았던 100년 거의 단위로 살았던 분인데 대단한 저작을 남긴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에 속한 분들인데 존 오웬은 12살에 옥스퍼드에 들어갔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12살에 예일인가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미국 문학, 제가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 문학 앤톨로지에 보면 이 사람의 설교문이 초기 문학의 중요한 작품으로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지혜 선생님 잘 아시죠? 네, 모르십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발제를 맞는데 하필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미국 문학을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The Sinners in the Hand of Angry God, 화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긴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발제를 맡아가지고 발제를 하는데 무시무시해요. 설교문을 읽으니까. 근데 이 존 오웬은 100년 전에 있었던 존 오웬은 이제 그보다 더 앞선 시대 사람인데 이 청교도들은 뭐 여러 가지 청교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청교도들은 이 사회적인 개혁에 있어서도 굉장한 그 공헌을 했고 뭐 많은 청교도들의 특징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청교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들을 살피고 씨름했던 진지한 영적인 씨름의 거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존 오웬의 글을 많이 추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책, 이게 뭐 번역들이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 죽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존 오웬의 전집에도 들어가 있고 하긴 하는데 뭐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와 우리가 철저한 씨름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야 할 작업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씨름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깊이 인식하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건 바꿔 얘기하면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깊이 경험하시고 아시느냐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부터 내가 구속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이 능력과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중력과도 같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자기중심성,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찬송을 나를 향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려고 하는 이 본성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사실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참혹하게 왜곡시키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지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죄로부터의 건짐이 얼마나 중요한 씨름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풍성히 누리시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놀랍게 우리가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연구하고 파악하고 축적해서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건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열어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지난주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 시간 전에 있었던 영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이것은 그 시간 마지막에 있는 시간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것인데 예정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인가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참 미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은 나름 어떤 흐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유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도대체 정말 흘러가기는 흘러가는 건가? 그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미래가 항상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해서 세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 세세한 정보를 다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굉장히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조화시킬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제가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어떤 결단과 선택들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세하게 자세한 것을 우리에게 다 알리진 않으시지만,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것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앞에 청사진을 다 설계도를 펼쳐 보여주신 게 아니라 뭘 펼쳐가십니까? 네, 두루마리식으로 펼쳐가십니다.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할 결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지혜, 그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앞에 있을 미래를 예상하고 바르게 준비하는 것을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속에서만 갇혀 사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측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미래와 현재를 잘 관련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궁극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어디에까지 궁극적으로 시선이 다 있으십니까? 뭐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의 지혜와 총명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렇죠, 우리에게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어린이 설교에서 들었던 것은 역사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종말이 있다는 것인데, 그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시간을 지금 헤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죽음 너머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 전체에 대해서까지 궁극적인 하나님은 계시를 주고 계신데, 그건 뭐냐?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파편화돼 보입니다. 불일치해 보입니다. 분열돼 보입니다. 중구난방, 무질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양상인데, 하나님이 첫 창조를 이루셨을 때 그 놀라운 질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능가해서 하나님은 의도하셨던 목적을 이루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다스림 안에 이 모든 만물이 그분의 머리 대신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말을 아는 것은 과정을 진행해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결말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결말에 어울리는 방향감을 가지고,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결말은 글로 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므로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그 다스림 안에 두게 되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신가요? 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될 건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이미 그 결말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름대로의 복을 찾습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복이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러므로 이 결말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복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됨의 첫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는 주에 우리 마지막에 금토 가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다른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동안 교회가 이런 거였어? 여러분 교회에 속았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 너무나 뿌듯함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역사의 마지막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복종시키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은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소식을 알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이고 1차적인 방법과 과제는 뭘까요? 세상 여러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가 모두 모아져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머리 대신 안에 그 다스림 안에 복종되고 다 통일될 것입니다. 팻말과 막 외치는 소리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 일이 먼저 실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시위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맞다고 여러분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이 진리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안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 다스림 안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나를 우겨싸려고 하는 세상의 압력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그 다스림과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유혹을 극복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요? 역사의 종말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예정은 너무나 강력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이 일이 그저 한번 그렇게 해볼까? 마음먹다가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바로 이 일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과 2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과 13절에서 너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사실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연합에 대한 과제를 여기서부터 끌어들이고 있는데 만물이 마지막에 경험할 그 모든 통일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이 당시에 너무나 급격하게 갈라져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통해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캠프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차별화시키고 있는 모든 장벽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극복돼야 됩니다. 무력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의 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습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교양 정도에 대한 차이. 여러분 그것이 만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일케 하심의 은혜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분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예배를 드리며 한 몸이라고 서로를 고백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고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뭐 얼마 안 되지만 100여 명인 우리 성도 안에서 어떤 기준을 놓고 가장 극단적인 다른 두 지점에 있는 사람 그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격차보다 적어도 10배, 100배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그걸 극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캠프에 가서 이 부분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일됨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얼마나 다양한 은사로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다양함이 서로를 갈라지게 만드는 차별화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화롭게 풍요로운 조화됨으로 하나됨으로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를 하여금 그의 11절에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작정으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성취로 우리에게 확보되어졌지만 이걸 우리의 오늘 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더욱 강력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바울이 언급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뜻인데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도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소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소나 말이나 가축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래서 아 이건 누구 집안 소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낙인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가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귀족이 편지를 보내는데 심부름을 시키는데 본인이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처럼 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진짜 보내는 건지 아닌지를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보셨죠? 편지에 이렇게 봉함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뭔가를 밀락까지 녹여가지고 거기다 뭘 딱 찍습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이 내용이 적어도 여기에 서명된 사람 이 안에 있는 들어있는 내용이 적어도 이 사람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인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중간에 뗐거나 하면 밖에 겉에 봉투에는 그 사람이라고 쓰여있지만 안에 있는 내용을 누가 중간에 바꿨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인이 쳐져 있다는 사실이 보장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참된 복을 누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보장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냐면 이 모든 복이 내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당신의 기업 소유로 삼으셨구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짝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짜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표만 그럴듯하게 옮겨붙인 것이 아니라 real, 진짜야, 진품이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보증이라는 말로 또 설명. 이 보증이라는 말은 아라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증금 이런 의미죠. 우리도 이 건물을 처음 얻을 때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500만 원을 걸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건물 계약의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면 나머지 이제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러나 일단 계약을 성사할 때 구두나 단순한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보증금을 걸어야 됩니다. 먼저 내는 돈을 내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작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헌금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다른 분이 내신 헌금으로 우리가 치렀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축복하시는 한 분이 내신 헌금으로 감사합니다. 그분. 근데 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건물을 얻는 데 관련해서 어우 뭐 다른 데서도 지금 알아보고 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빨리 500만 원을 딱 내는 순간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구나. 이제 새빵살의 끝이다. 우리가 판교로 안 가도 된다.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그 기간에 들어올 수 있다. 보장이 되는 거죠. 보증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보증금 원래 누가 냅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내십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분이 보증까지 내주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그게 확실하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황돼 보일 수 있죠. 시간 이전에 영원 전에 작정된 것을 시간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그 시간 과정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실제들과 내 오늘의 삶의 실제 사이에 연결고리가 너무나 약해지면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경험케 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을 주십니다. 너 진짜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위해 예정한 이 뜻 내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네 삶의 실제 속에서 내가 거듭거듭 확인시켜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이 중요한 인침과 보증에 대해서 우리를 혼동케 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가지. 성령은 첫 번째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의 영, Holy Spirit이시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까?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거룩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반대로 말하면 죄와의 씨름이 있는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을 스스로의 열망으로 시도할 수 없고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망이 생기는 것, 죄와의 씨름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중요한 역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아들의 영이십니다.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하며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아들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의 영광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아직 나를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실제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Make him real. 성경께서는 그분을 우리에게 실제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분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닮아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 캠프에 가서도 말씀드리겠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몸을 세우도록 주시는 것이고 이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은사의 통일성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이런 은사를 발휘할 수도 있고 저런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데 어떤 하나의 획일적인 은사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은사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통일입니다. 열매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부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통독 특공대 이기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착각 또 한편으로만 기울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죄와의 씨름, 거룩에 대한 열망, 아들에 대한 알아감과 사랑함과 닮아감,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성령이 제 안에 안 계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 상담하면서 굉장히 참 답답한 경우가 저는 모태신앙부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 주의하기 바랍니다. 저는 세뇌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대학생이 딱 돼가지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랑 가자 그래가지고 가고 저는 한 번도 자원에서 제가 뭐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막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힘든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진짜 제 스스로 신앙을 갖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려고. 저 이제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해보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이 의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훈련시켜 보십시오. 뛰어난 세계적인 신학자는 될 수 있지만 그 사람 신앙인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내 영혼 안에 부딪혀오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가면 그 일이 더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작은 영적 변화를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짝의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분사와 관계 대명사절로 한 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거침없이 생각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찬송할 내용으로 그의 심령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성부의 작정과 성령, 성자의 성취와 성령의 보증하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지금 갇힌 자이지만 그는 그의 현실을 넘어서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 앞에 사로잡혀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찬송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제사를 마음껏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읽으셔야 됩니다. 강제처럼. 제가 설교 시간에 영화를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혹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설교학적으로 저는 사실 영화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 진지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완을 시키시면서 일상적인 이야기, 하늘 한번 볼까? 우리 꽃 한번 볼까? 실물 교재를, 예수님 그때 아마 빔 프로젝터가 없으셨기 때문에 실물을 쓰셨는데, 영역 전이적 사고를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박영준 집사님 영역 전이적 묵상을 올려주셨다가 제가 댓글에 칭찬을 달아드렸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어? 거기 중요한 연관이 있네. 때때로는 알레고리적으로, 때때로는 원포인트로 전환돼가며, 전혀 다른 얘기지만 오직 한 가지 점에 있어서 하물며, 여기서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갑자기 영화를 예수님이 소설을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야기와 이야기를 확 뒤집어 연결시키십니다. 강제 같은 인생, 인생에서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음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의 진지한 그를 향한 인정이, 그의 됨에 대한 더 이상 뒤집힐 수 없는 평가가 그런 마음의 폭풍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못한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긴 편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안 읽어보실 겁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계시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꼭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기 시작합니다. 매일 10장씩 읽어가는 훈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영적 독서, 이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이 아직은 내 수준에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직 좀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준 좋은 책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읽고 드디어 또 우리 첫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우리 김여섭 집사님께서 이제 요약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우후죽순 막 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방학 되면 올린다고 하더니 이제 방학 지난 지 지금 한참 됐습니다. 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노트북이 말이죠.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에 깔리냐에 따라서 작업할 수 있는 것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까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영적인 질서를 만들려고 하시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소화한 사람들이 그 질서를 내재화시킨 어플리케이션을,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에게 깔아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것들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작정과 예수의 그 성취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의 역사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바울의 현실처럼 내 의도를 좌절시키고 내 존재감을 위축시키고 내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그 모든 짓눌림 속에서도 내 삶에 당면한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부르심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는 이런 존재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존재지.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며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몸으로 이 찬송을 함께 누리는 축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그 마음을 결단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어디 있어야 할까요? 금, 토, 주일 가평 좋은 아침 연수원에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가족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이번 캠프의 주제가가 있는데요. 우리 그 주제가를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